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피터가 있었죠. 그것이 이번에 주피터 랩이라는 것이 릴리즈가 됐어요. 릴리즈가 배포가 됐는데, 현재는 잠깐 사용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때 예전에는 요 화면만 나왔었죠. 요것도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깐 볼까요? 싱글 모드에서 요 화면만 나와서 저희들이 웹에서 저희들이 파이썬 모듈, 파이썬 프로그램을 또할수 있고 그 다음에 즉시 인터랙티브 형식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에디터였었죠. 웹 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파이썬을 짜고 데이터 분석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데이터 분석이 되는 것이고 머신러닝이나 요즘 하고 있는 그러한 딥러닝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주피터 랩이라는 것이 현재 이거는 주피터 랩입니다. 주피터 랩이라는 것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싱글 모드로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함들이 있었죠. 왜냐면 파일을 불러오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모듈, 그런 페이지 이런 그 이전에 봤던 그런 파일들을 보려면은 또 각각 다른 에디터들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텍스트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다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면에서 분할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 보면은, 저희들이, 여기, 요게 지금 보는 것이 엑셀 파일이거든요. CS 파일. 예, CSV 파일인데, CSV 파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컴마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러오고 있어요.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점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XML 파일, JSON 파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분할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번에 공식 페이지에서 이렇게 매뉴얼도 벌써 다 개발을 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콘다 인스톨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주피터 랩을 설치를 하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콘다 인스톨 마이너스 C 콘다 알포즈 그다음에 주피터 랩 이렇게 하시면은 관련된 이제 패키지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된 주피터 랩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실행은 바로 여러분들 넥스트 화면 보면 주피터 랩이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하면 이제 8888 포트로 저와 같이 이렇게 주피터 랩이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를 활용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주피터 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면에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뷰에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표를 할때 가끔씩 이제 발표를 할 때. 저희들이 화면상을 이렇게 보통 이제 웹 같은 경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 프레젠테이션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크게 크게 사용자들이 하지 않아도 좀볼수 있게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뷰에 보면은 이렇게 싱글 다큐멘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하나 이 페이지 파일 하나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팅 같은 데 보면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가 아니고 보통 이제 다크로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조금 하이라이트가 좀 명확하죠. 다크로 하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많은 것들을 하진 않았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건드려보고 좀 좋은 것들을 저도 세팅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Jupyter Lab에 대해서 릴리즈된 거에 대해서 소개 동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